자, 여기가 간성 정관장에 왔습니다. 아,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이 간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성현과 간성현을 합쳤는데 그냥 고성군, 여기는 이제 간성면이죠, 지금. 청간정이라는 이렇게 있는데, 우리가 이제 관동팔경인데, 관동팔경에서 남한 쪽에 있는,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청간정입니다. 청간정. 이 청간정이 없어졌다가, 중간중간에 이제 없어졌다가,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걸 청간정을 다시 또 짓게 됩니다.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청간정이라는 글씨를 내리고, 다시 이제 최기하 대통령이 되면서 너무 좀 이게 허술해서 특별 돈을 내려가지고 이 청간정을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데, 그러면서 청간정에가 또 최기하 대통령의 글씨가 있고,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이 이 청간정의 글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. 어느 지역의 유명한 유적지를 가도 역대 대통령 두 명의 글씨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. 아, 그리고 저 너머는 군부대가 있어서 중요한 유적지가 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저 윤현식 선생께서는 여기 청간정 와보셨는가요? 예. 아, 보고 어떠십니까? 자연경관이 워낙 수려한 그런 지역에다가 정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고요. 또 여기는 역대 대통령 되신 분들이 방문하셨고, 또 근처에는 또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, 그리고 또 부통령이었던 이금방 부통령의 별장도 있고. 별장이 이금방에 있죠. 예, 그렇죠. 그리고 유명한 또 한진포 해수욕장도 근거리에 있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은 그런 지역이죠.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막아놨습니다. 올라 못 가게 하니까 여기 올라갈 수는 없고. 여기서 아이고,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야, 청간정. 이게 관동팔경에 하나입니다. 저기 지금 속에 있는 곳이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것인데, 여 물어보는 저 산 속에서 설악산에서 내려올 때 이 골짜기 물이 간짜입니다. 또 맑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청이고, 그래서 청간정인데. 바람이 되게 붑니다. 사람도 좋고. 저 앞에가 푸른 바다입니다. 저 앞에가 조그만 섬들에가 갈매기들이 많네요. 청간정.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지만은 밖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우리가 관동팔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남한에 있는 관동육경은, 관동 중에서 육경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관동팔경을 보실 때는 그 청간정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나무가 좋고.
하여튼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나무들이 많습니다. 여기가 청간정인데 전에 왔을 때는 이 기념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관동팔경에 기념관이 있는 데가 오직 이 청간정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저 이게 문화해설사이신 우리 김강섭 예.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리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요 비석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군부대.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갔군요. 들어갈 수 없는데 우선 그 조성료의 그 선전 불망비라고 하는 영세 불망비라고 하는 거는 이 간성 군이 그 조선 시대에 존재하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고성군단 지명수가 있지만 간성군이 있을 때 1800년도 무렵에 이 여기 지역에 기군이 발생됐을 때, 이 강원도 관찰사 이 조성료 씨가 이 지역에 그 구휼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감사하는 뜻으로 이 세운 비가 지금 부대 안에 있습니다. 암각서가 이렇게 있는데요. 우선 요 앞에 거는 우암송철 선생이 남긴 거고, 여기는 밑에 거는 복내 양산 선생. 양산 선생.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을 맞습니다. 유명한 분들이 왔다 가셨네. 요거는 이제 그 기천선이라고 하는데 택당 선생이 1631년도에 여기에 고을에 간성 고을에 현감으로 오셨을 때 그래요? 우리 지역에 업적을 남긴 치적의 내용입니다. 그 시를 지었는데 양상은 선생은 양상은 선생 동생이 여기서 간성군수. 아 그래요? 그 1560년도에 간성군수를 지낸. 그렇다. 여기 이제 교산. 우리 저 허균 선생도 여기를 오셨네. 이게 강릉 분이라서 이분은 뭐 안 돌아다닌 데가 별로 없다시피 했으니까 청간정 글씨가 아주 좋네요. 맑을 청자 이 골짜기 물 간인데 여기가 골짜기 물이 좋게 나온 모양. 이 편액은 지금 이제 그 고성 군지나 이 문헌현상에는 이제 이름이 전형윤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. 당시에 군인이었고 53년 당시에 현판이 불에 그 난리통에 많이 훼손돼가지고 이분이 남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여기가 여기는 정선 이렇게 보면서 요게 이제 그 보다시피 요게 이제 이승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건 이제 저쪽에 가서 또 다시 촬영하고 요건 갔다 요거는 2012년 6월에 해체 복원이 되면서 요 과정을 좀 그 찍어낸 겁니다. 요게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또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악해 상조 고루상 과시관동 수임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악은 산을 가리키는 거고요. 해는 바다잖아요. 산과 바다가 상조란 뜻은 서로 조화로운 앤 누에 올랐더니 과시란 뜻은 과연 뭐 관동에 빼어난 경치로구나. 요거는 이제 전형윤 아까 저 전형윤, 앞에 편액이 쓴 중숙입니다.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이 중숙을 한 거고 요거는 70년도, 80년도의 차이점인데 이 계단이 안으로 들어간 건 70년도고 80년도는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요렇게 요거는 20년도 사진인데요.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군부단에 이 주치들만 남아있던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. 지금은 현재는 현지 위치로 옮겨갔습니다. 이 돌 가지고 전부 요거는 이제 그 1560년도 요 무렵의 중선 가정에서 요 가정을 좀 그려놓은 건데 이때 당시에는 정자가 이제 그 이렇게 이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 문인들이 남긴 어떤 내용을 이제 언급해 놓은 겁니다. 이몽령 해남 분인데요. 요 분은 이머령이라는 요 분은 강원도 관찰사인데요. 시에 보면 청간 세탁이라고 한 뜻으로 썼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마 이 청간정이 들려서 이 맑은 물에다가 갓을 씻었다 그래요. 요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강주에서 많이 사셨어요.
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녁에 무렵에 달뜬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. 아, 예. 예.